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학과 박윤길입니다. 오늘 제가 약이 되는 운동, 독이 되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댁에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운동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재활의학이 어떤 전문 과목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번씩 꼭 얘기를 드립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병이 생기거나 다치게 되죠. 그러면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걷던 분이 잘 못 걸을 수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장기적 또는 영구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여러 가지 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원래 수준대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재활의학이고 또 원래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잡아서 관리하는 것이 재활의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리치료라든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른 치료 방법을 하는데 물리치료라는 것은 재활의학 치료 일부이고 또 물리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또 뭐 열이라든지 외부의 힘 그러니까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 내부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하는 방법이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의학에서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첫 번째로는 뭐 건강 유지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간혹은 우리가 이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날씬해져서 옛날에는 못 입던 여성분들 지금 소위 44 사이즈 옷을 갖다가 입기 위해서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의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몸짱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여러 일반인 분들도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우리 뭐 전공의 선생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를 조금씩 넣어놨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여야 최종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있는 심장 근육, 내장에 있는 내장근, 팔다리에 있는 골격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골격근이고요. 골격근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심장이나 내장근의 불수익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근육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골격근의 근섬유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입 1이라고 하는 제1형 근섬유가 있고요. 또 제2형 근섬유가 있습니다. 제2형 근섬유가 있는데 여기는 또 A하고 B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1형 근섬유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게 이제 천천히 수축을 합니다. 천천히 수축을 하고 큰 힘을 낼 수는 없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2형 근섬유는 빨리 움직이고 큰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제2형 근섬유 중에서 A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2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빨리 수축을 하고 큰 힘을 낼 수가 있지만 피로에도 저항성이 있어서 오래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타입 2A의 그 근섬유가 활성화되고 커지게 해서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성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면 타입 2B, 제2형 근성면은 빨리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리기로 치면 왼쪽에 보이시는 은퇴자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이 운동선수는 타입 2, 제2형 근성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 역시 은퇴를 했죠. 이런 마라톤은 같은 달리기라도 아주 굉장히 유형이 다르죠. 이런 선수들은 제1형 근성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제1형 근성면가 발달을 하고 빨리 힘을 내야 되는 뭐 단거리 달리기 아니면 역도 이런 선수들은 제2형 근성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먹는 데서 얻게 되는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빨리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왼쪽에 도표에서 보시는 ATP라고 하는 물질 또는 CP,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다가 단기 수축, 30초 이내에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먼저 소진이 됩니다. 이게 빨리 소진이 되고 그 후에는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무산소 운동에 들어가는 이런 근육에 있는 포도당이 먼저 이제 또 소진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한 수분 동안에 걸쳐서 소진이 되고요. 그 이후는 얘는 혈중에 있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20, 3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방이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연소하기 시작해 에너지를 사용이 되는데 서너 시간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거의 소진이 되고 주로 지방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지방을 좀 없애고 싶다. 이런 분들은 30분, 40분 이상,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이 타게 되는 거죠. 짧게 운동을 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만 소진이 되고 다시 이게 회복이 돼서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고 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짧게 운동하고 쉬었다가 짧게 운동 쉬었다 해서 살을 뺀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배만 고프고 밥만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우리가 이제 근육을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근육에 힘을 올리는 건데 뭐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약간 변하는데 관절에 변화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제가 말씀 잠깐 잘못 드렸는데 그런 것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 관절에 변화가 없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그런 게 등척성 운동이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 덤벨, 아령이나 바벨 이런 그 역기 같은 거 들 때 하는 것이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힘이 일정하게 근육에 생기는 텐션이 일정하게 걸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우리 무게가 중량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때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1회 최대 반복 중량, 10회 최대 반복 중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 번 들어올릴 때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이제 1회 최대 반복 중량이고 그것을 1RM, 1RM이라고 하고요. 10번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반복 중량, 어떤 뭐 10kg가 될 수도 있고 20kg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10번 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10RM, 10RM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등장성 운동, 아령이나 덤벨, 바벨 이런 거 갖고 운동할 때는 10번 반복 최대 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찾아서 그것을 10번 반복하고 쉬고 또 10번 반복하고 쉬고 보통 한 3세트, 4세트 정도를 하면 근육
강화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하는 게 좋으냐? 효과가 좋으냐? 근육 피로가 올 때까지. 근 피로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근육 피로는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근육이 지쳐서 같은 운동을 더 못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볍게 몇 번을 하는 것 같고 근육이 커지고 근육의 힘이 세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중량을 늘리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10회 최대 반복 중량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10kg이라고 하면은 원래 예전의 개념은 10%, 10kg에 10%, 1kg가 되겠죠. 그것을 10번 하고 또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10%씩 늘려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래전 개념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50%, 반에서 시작하고 3분의 2 중량으로 하고 100% 중량으로 해서 이것을 10번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세트를 늘려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횟수를, 중량을 안 늘려나가고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서 나중에 근육 피로가 올 때까지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근육 피로가 올 때까지 하면 근력 강화 운동에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큰 근육을 갖다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근육을 하는 것보다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뭐 악력기를 한다든지 작은 근육 뭐 아령령에서 이런 그 상완 이두근 운동하는 것보다는 철봉 푸시업해서 여러 가지 상체 근육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한 번 할 때 한 20분 30분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지쳐서 금방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하려면 한 번에 한 20, 30분씩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한 48시간을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휴식하는 동안에 그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니까 물론 이제 상체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같은 근육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 또는 처음 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은 10번 반복할 수 있는 최대 무게보다는 한 8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고 간혹 체육관에서 보면 이렇게 반동에 이용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동 이용해서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관절에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force하고 power하고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우리 말로는 다 힘이지만 power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force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무게에 있는 물건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지만 power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0kg 되는 물건을 갖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하고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확 줘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파워가 다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그 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권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미는 거하고는 딱 때리는 거하고는 충격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이 파워 얘기를 왜 하냐면 파워는 우리말로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순발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짧게 팍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 파워의 능력이 좀 더 떨어집니다. 짧게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힘이 떨어져서 뭐 달리기라든지 힘을 물건을 갖다 확 들어올릴 때 힘이 문제가 생기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넘어질 때 낙상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그 단위 시간에 근육이 확 수축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단순히 힘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파워 순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런 운동을
특별히 좀 더 하셔야 효과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외국에서 했었는데요. 거동 제한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리 하지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러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야 되냐? 힘이 없을 때 그냥 같이 운동하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 없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표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라도 운동을 하면 상당히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74세였습니다. 90대의 노인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운동을 안 한 분들, 일반 그냥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 또 좀 아까 말씀드린 파워 운동, 빨리빨리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 단위 시간에 빨리빨리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주 운동을 했습니다. 12주 운동을 하고 하는 방법은 뭐 우리나라에도 체육관 가면 많습니다. 그 다리를 갖다 이렇게 미는 거, 무릎을 피는 것,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안 한 분들은 뭐 운동을 하고 12주 후에 체크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같은 운동이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근력 운동을 하는 거하고 옆에서 누가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발력 있게 운동하는 것 갖고는 또 능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파워 트레이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연세 드신 그 여성분들을 운동을 했는데, 이런 영어로 이제 조끼를 베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끼에다가 질량 무게가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요청하기를 최대한 의자에서 빨리 일어나고 앉을 땐 천천히, 빨리 일어나고 앉을 땐 천천히, 이렇게 9번 반복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세트마다 30초 쉬고 10세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힘드셨겠죠. 해봤더니 그런 운동을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는 의자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5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시간도 운동한 분들이 훨씬 짧아지고, 여러 가지 운동 뭐 이렇게 능력 평가를 한 것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는 아주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 한 분들보다는, 이렇게 안 한 분들보다는 빨라졌습니다. 빨라져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연세 드신 분한테 해도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국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실험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있을 때 운동하는 방법,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관절이 많이 붓고 그러면 이렇게 막 이런 운동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처음부터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무릎 밑에 베개를 놓고 무릎을 피세야 해서 꽉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꽉 힘을 주면 관절 움직임은 없어도 근육의 길이는 비슷해 보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초반기에 등척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있으니까 힘을 꽉 주세하고 유지를 해서 살짝 들게 하고 이 무릎 주위에 힘을 주게 되면 근육 강화 훈련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초 동안 힘 주는 것을 한 번 할 때 10번에서 15번 그렇게 해서 하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에 힘이 좋아지면 2, 3주 정도 하게 되면 근육량은 변화가 없어도 근육의 힘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등을 벽에 기대고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중에 미니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중량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자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순발력 운동, 파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약간 복잡한 내용이 써있긴 한데, 크게 그냥 보시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죠. 혈액에 산소가 있게 됩니다. 그 산소를 우리가 조직에서 근골격근에서 빼서 써야 산소가 들어와야 우리가 유산소 운동 효과로 에너지를 갖다가 산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
그를 만드는 것이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무산소 운동은 운동에 대해서 운동으로 인해서 무산소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 쌓여서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면 보통은 유산소 운동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꼭 산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혈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근육에서 얼마나 많이 빼서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가볍게 달리기, 자전거, 전신 운동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런 유산소 운동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 심박수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 심박수는 어떻게 정하냐? 자기 나이에 따른 최대 심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70 내지 80%를 운동을 하면 되는데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20을 빼면 200이 되겠죠. 분당 200이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최대 심박수로는 운동을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거기 한 70% 정도, 140, 분당 140회가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죠. 그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우리가 손목에서 이렇게 만지면 뛰죠. 맥박이 뜁니다. 아니면은 경동맥이라고 해서 귀 밑에 이렇게 되면 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분당 이걸 셀 수는 없죠. 세기가 한 80번 정도 우리가 보통 뛰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1분 동안 그걸 계속 세기가 나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5초를 센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뭐 손목시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기계에서 딱 발을 잡으면 심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목표 심박수 자기 나이에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서 70% 정도의 목표 심박수를 정하고 그 목표 심박수에서 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아까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나중에 에너지원을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거를 갖다 이제 측정하기가 좀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자각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것은 운동 자각지수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심장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벽에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13 정도 되는 것, 약간 힘든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숨이 차고 약간 땀은 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정도인지 뭐 아시겠죠? 우리가 빨리 걷는 데는 살짝 달리기를 할 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 아래쪽 이 그 숫자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무리가 되고요. 또 뭐 전혀 힘들지 않다 그러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들 상태. 숨은 차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 것도 최대 심박수의 7, 80%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주 3회는 하셔야 되고요. 뭐 여기 6주가 나왔지만 보통 두 달, 세 달은 하셔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괜찮지만 고혈압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이런 심전도라든지 혈압, 맥박 이런 것을 체크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 또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 중에 그런 게 있고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분들은 신경이 이렇게 절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심장 박동기를 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들은 심장 박동이 일정하기 때문에 심박수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 자각지수를 이용하고 호흡곤란 정도를 갖다가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산소 운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말초 혈관이 확장이 돼야지 힘들지 않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에 한 5분은 막 힘들다가 좀 올라가면 땀나고 힘든 게 좀 없어진다 하는 걸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그 이유가 5분, 10분 지나면 뭐 유연성도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운동은 꼭 하셔야 심장에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 심박수를 정해서 운동을 하는 게 한 최소 한 20분, 30분은 하셔야 되고 운동이 끝나게 되면 정리운동을 해야 됩니다. 정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 좀 천천히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정리해야 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오래 운동을 했든 마라톤 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꼬리인 짓으면 딱 멈춘 다음에 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거는 달리기 하게 되면 팔다리에 우리 혈류 공급이 많이 되고 내장이 되든지 머리에 가는 혈류 공급이 줄어드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다 딱 멈추게 돼서 딱 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근육에서 수축을 해서 펌프 작용으로 그 머리나 이런 심장에 그 혈류 공급을 또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멈추면 팔다리에 있는 혈류가 올라가는 역에 딱 줄어들게 됩니다.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이게 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 운동 꼭 필요한 것이고 스트레칭 운동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 뭐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우리가 뭐 어깨나 뭐 이런 관절들이 굳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적절한 그 관절 운동 범위를 갖다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보통 큰 관절, 어깨, 무릎, 엉덩이, 고관절 이런 것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가 몸이 조금 따뜻해져야 조직의 결체 조직의 유연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해서 체온 상승을 좀 올릴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가볍게 걷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뭐 핫팩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절당 한 4 내지 5회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보통 10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었을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어깨가 굳었을 경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하시면 더 좋아지는 게 없고요. 약간 불편감이 있을, 통증이 심한 정도까지 가면 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불편감이 올 수 있는 그런 운동 범위까지는 올라가야 운동 효과가 있겠다. 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머물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반동형에서 하는 운동은 이전에는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이런 것은 관절 또 관절 주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뭐 50견, 50견은 사실 뭐 의학용어는 아니고 일본에서 온 얘기 말인데요. 관절에 굳어있는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관절 굳어있을 때, 어깨 관절 굳어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 코드만 운동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수그리고 있죠. 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팔 무게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몸통을 살살살 흔들면 팔이 추처럼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가볍게 흔들면 약간 이완된 상태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 시계 방향, 한 번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관절을 조금 이완시킨 다음에 이 벽에 사다리가 있다고 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벽 사다리 운동을 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런 방법이 50견에 적용할 수가 있고 뭐 관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거는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질환별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그 관절염 같은데 효과적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릎관절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만히 누웠을 때의 체중 부하가 거의 없다고 치면 걸으면 한 1.5배, 계단을 오르면은 2.5배, 계단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한 3.5배 정도가 체중 부하가 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뭐 걸레질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릎관절에는 누워있을 때에 비해서 7배의 압력이 더 강하게 됩니다. 압력이 간다는 것은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간다는 것이고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관절 손상이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충격이 딱 왔을 때 그 관절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쇼크 업서버 같은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무릎 주변에 무릎을 피는 근육,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 무릎 주변 근육, 다리 근육이 되겠죠. 이게 튼튼해지면 충격을 갖다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력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미니 스커트라든지 등 척성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으로는 자전거, 수영, 걷기가 있습니다. 충격이 덜 오는 그런 운동이죠. 줄넘기라든지 빨리 달리기라든지 이거는 충격이 많이 오는 운동이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자전거는 막 우리가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좀 덜하지만 많이 구부리게 되면,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자전거가 좋습니다. 일반형 자전거보다 이렇게 앉아서 하고 다리가 좀 더 펴지게 되죠. 그래서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정도, 한 20, 30도 정도가 되면 관절에도 부담이 없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요. 이거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조절해서 처음에는 조금 느린 속도로 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20분, 30분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 근육이 좀 뻑뻑하다, 운동이 된 듯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슬렁슬렁 돌리는 데만 역점을 두시게 되면 근력 증진 효과는 없습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요새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 80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90 넘어서 100세까지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단순히 뭐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것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넘어지게 되면 골절이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우리가 운동으로도 이런 걸 갖다가 골 소실을 갖다가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심한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고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밀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그 결과긴 한데 척추하고 다리의 골밀도를 보면 여기서 하얀 거는 운동을 안 한 분들이고요. 까맣게 나온 거는 운동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한 분들을 보면 시간이 쭉 지나도 골밀도가 잘 유지가 되고, 골밀도가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골밀도가 떨어지더라도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유지가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주의할 게 그 골절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동을 골밀도가 떨어진 분들은. 근데 운동할 때는 물론 낙상의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몸통을 갖다가 구부렸다가 폈다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척추라고 하는 곳에서 압박골절, 짜부러지는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몸통 펴기를 할 때는 별로 잘 안 생기는데 몸통을 구부리게 되면 저절로도 이렇게 생기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구부리면 이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 운동을 안 한 분보다 운동을 했을 때 압박골절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통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그런 운동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운동을 정리를 해보면 질환별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독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 뭐 그중에서 고관절이 문제가 더 있는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얘기하는 코어 운동을 하면은 이런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픈 것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골프는 사실 허리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안 좋은 게 구부리는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거기서 빨리 이렇게 돌리는 게 안 좋은데 골프가 이제 이런 걸 동작이 많죠. 볼링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축구라고 써놨지만 축구가 이제 빨리 뛰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 농구도 비슷하겠고요. 연세 드셔서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유산소 운동, 가볍게 달리기, 수영, 자전거를 하게 되면 약을 먹어서 이제 감소되는 효과도 있지만 체중이 감소되면서 또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근력운동을 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력운동을 할 때는 또 갑자기 힘을 주기 때문에 하고 이제 힘을 이렇게 주는데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몸에 이제 전체적인 압력이 올라와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을 참고 힘을 꽉 주는 그런 운동은 피하셔야 되고 행동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시 또 허리 많이 아프신 분들, 심장 질환 있는 분들, 관절염, 당뇨병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심장 질환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걷기. 숨이 차지만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가볍게 걷는 것은 좋습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해서 좋은데 너무 오래 걸어서 관절이 무리가 안 되는지 너무 쿵쾅거리면서 빨리 뛰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하셔야 되고요. 이런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체중 부하가 적은 수영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수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은 수영이 안 되는 분들은 물에서 걷는 거 저항 운동이 됩니다. 그 물 때문에 저항도 되고 걷기 운동도 되기 때문에 대신 체중 부하가 적게 나오죠. 우리가 몸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큼 체중이 부하가 감소가 되니까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당뇨가 있는 분들을 근력 운동도 하고 산책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게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그래서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공복시간 하지 말라는 얘기 밑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심장질환에 있는 당뇨병 있는 분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저혈당 되면 정신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동료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흙길 같은 건 좋은데 바위, 산길 이럴 때 관절염 있는 분들은 좋지가 않고 심장질환, 당뇨병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하다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되고 당뇨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주위에 20분 정도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잘 유지가 돼야 그 안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당 조절이 잘 되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 공복시 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뭐 어지럽고 땀나고 식은땀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그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오래된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 증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셔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갖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뭐 주스라든지 캔디, 초콜릿은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죠. 이렇게 질환별로 약이 되는 운동, 독이 되는 운동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운동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연령별, 본인의 체력, 또 좋아하는 운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운동을 하셔야 되고 누구랑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훨씬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이 있는지, 고혈압인지, 뭐 당뇨인지, 관절염이 심한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이 되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 분배. 그러니까 운동의 뭐 종류가 많지만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인데 이게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을 운동 전후에 충분히 하셔야 좋겠고 근력 강화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근육 운동은 말씀드렸듯이 근육 피로가 올 때까지 하셔야 되고 주 2회 같은 근육은 한 48시간은 휴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체중이다 하면은 근력 강화 운동부터 먼저 하시지 말고 유산소 운동을 30분 내지 뭐 많게는 한 1시간 정도를 하셔서 체중을 좀 감소시킨 후에 이런 나머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선택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자기 평가를 하셔서 아 이게 잘 맞겠다 하면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내서 하셔야 되고요. 습관화 되는 게 중요하고 평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즐겁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